guys, welcome back to Y'all Hearing This. My name is K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joining us. I am excited. We're getting into another Stray Kids, Two Kids room. We're doing Sigmund and Ayen today, so the Mechne line. I'm excited to see this. They're both savage in their own way, so it'll be fun to kind of see them interact with each other, you know, and also Volcaracha, come on. This is going to be a fun one. But we're coming to the end of these, guys. So definitely leave me some suggestions as to what else I should be checking out next for these Tuesdays. I'm having so much fun doing these. So, I'm excited to check out some different stuff. But anyway, without any further ado, let's get into episode 22. 이 신호등을 건널지 여길 건널지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까지 다 계산한다고. Yeah, same. 그럼 너는 어디까지 계산하는 거야? 와, 나 그거 깜짝 놀라야죠. 그렇게 사람 말을 이미 아침부터 어떤 신호등을 건널지 되게 다 I do that too. I'm like going somewhere. I'm always like the map person, like whenever my family does anything.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야. 일단 먹을래. 먹어봤냐, 흑임자 케이크? 응. 안 먹었어? 응. 고소해. 아니, 아 우리 진짜 내일 점심은 같이 나가서 먹자. 아. 다음날 일어나서 나가서 밥을 먹자 했는데 맞아. 둘이 일어나고 카톡으로 맥날? 저희가 맥날 앞에서 좀 약합니다. I mean. 나 엄마한테 혼났거든. 아니, 나, 밀가루 그만 먹으라고. 나 아침에 맥날 먹어도 저녁 점심 때 또 맥도날드 먹고 싶어. 우리 근데 항상 점심 눈치 비슷해. It's good. 국밥 아니면 맥날. 그냥 일상 그 자체 아니야? 데뷔 초반부터 항상 근데.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둘이서. 맞네. 둘이 제일 제일 많이. 야, 나도 그냥 외관상 볼 때 절대 뭐 다른 뜻은 없고. 둘이 제일 때묻지 않아 보였어. 뭔가 순수한 하얀색. 우리 때묻었단 얘기인가? 아니 아니야 다른 뜻도 없어. 그치 약간 휘핑크림 같은 둘. 그러니까 둘이 뭔가 크림. 약간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I can see that. I can see that. To a degree. 둘을 생각하면 뭔가 이미지가 맞았던 것 같아. 서로 맞았던 것 같아. 예전부터. 그러니까 둘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함께 하고. 어? 둘 다 그 맥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 아~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에 보면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둘이 맨날 그 포장마차 테이블 켜놓고서 해리포터 틀어놓고서 둘이 맨날 햄버거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광기야 걔네 진짜 그거 약간. 항상 승희가 막 얘네를 부르고 얘나 뭐 먹냐 얘나 항상 밥을 진짜 Sigmund is obsessed with like food in like a good way but on bubble especially 밤에 야식을 잘 안 먹는다. 야식을 왜 먹는 거야? 야식 먹으면 안 돼. 좋지 않아. 원래 다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잖아. 근데 그게 제일 행복하다니까. 야, 너는 케이크를 왜 앞을 먹었다 또 옆을 먹냐? 좀 이상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 모서리가 제일 맛있잖아. 파전 생각해봐. 아니 파전이랑 그 모서리 파먹는 거랑 뭔 연관이 있는데. 이만큼 케이크도 모서리가 제일 파기 쉽다. 이건 좀 변태 같은. 이은이가 항상 운동화를 이쁜 거 찾으면 승민이한테 얘기를 해. 옷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둘 다 취향은 다르지만 맞아. 근데 그 관심 자체는 똑같아. 맞아. 옷에 맞아. 딱 똑같이 있으니까 둘이 맨날 또 스트레스 받네. 그 집 앞에 가면은 신발 맨날 그냥 쿠팡 무신 아 박스 아 박스가 많구나. 배달. 근데 야. 그걸 또 어디다 놓는 줄 알아? 내 방 문 앞에 갖다 놓아. 아 우리 방이 바로 문 앞이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은 그렇게 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온라인에서 살 게 많냐 이거야. 오프라인은 귀찮잖아. 하나하나 다 입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온라인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냥 눈에 보이고 이쁘면 다 사는 거야. 오프라인은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 봐야 되잖아. 맞아. 온라인은 그냥 하면 되잖아. 자기가 9월달까지 신발 사지 말자고 나랑 약속해놓고 신발 사고 신발이 아니야 연습화. 아니, 그 저희... 어플을 지워야 돼. 우리도 얘가 신발이 많은데 자기가 막 아 우리 9월달까지 신발 사지 말자. I know I have too many shoes too. When I wear like two pairs. So. 그리고 자기 신발 먼저 사고. 너 두 켤레 샀지. 그 뒤로. 나는 대신 운동화가 아니잖아. 아니 나 연습할 때 신는 신발이 없어 상관. 근데 이놈은 이제 고삐 풀려서 두 켤레나. 아니 형 옆에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안 사? 아 나 진짜 그 뒤로 안 사. 아 나도 근데 그 뒤로 안 사. 너는 일주일도 안 입잖아. 아니 너무 이쁘더라고. 야,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야.
안 살 수가 없더라. 어플을 지워야 돼요. 맞아. 그 깜짝 놀랐어. 이엔이 16살인 거. 와우. 어. 우리 직업 특성상 별로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적은 거 같긴 해. 나 다섯 켤레밖에 없는 거 알아? 나 맨날 씻는 게 한정돼 있어. 나도. 고르고 싶지 않아. 그래 아침부터 귀찮게 그 색깔 맞추고 컬러 맞추고 해가지고 딱 신발도 딱 이런 거 막. 아 그냥 이런 거 신고 다니면 되잖아 그냥. 나도 그래. 그치? 승민이 야구를 좋아해. 야구를 이엔이는 좋아해. 약간 운동 쪽에 관심이 좋아. 별로 없어.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 스포츠에 별로 관심 없어. 시즌 초반까지는 재밌었는데. 맞아. 야구장 가면 이길까? 나는 항상 그랬어. 나는 항상 농구든 야구든 있잖아. 그 경기장 가서 직관하면은 항상 그 팀이 우리 팀이 이기긴 했어. 진짜? 응. 항상 그랬어. 진 적이 없어. 맨날 보러 가면 지던데. 우리 둘이 같이 가보자. 같이 가서. 아, 진짜 제발 좀 보러 갔을 땐 좀 이겼으면 좋겠다. 누구의 영향이 더 큰지 한번. 아, 진짜. 근데 야구장 진짜 가면 진짜 오랜만이거든. You know, it's so sad it rained and he wasn't able to throw out the first pitch. So I hope he gets to go back and do it. 공이 한 번도 내 쪽으로 안 왔어. 오면 위험하잖아. 위험하긴 해. 그래서 항상 모자 쓰고 갔었는데. 모자? 그래도 좀 덜 안 아프지 않을까 싶어. 내가 워낙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야구공 맞아서 사실 별로 안 아팠어. 아니야, 아니야. 야구공 맞으면 가 그냥. 그걸 왜 만지작거리냐. 아니 열대 쾌감 있잖아. 변태적인 모먼트가 있다니까. 소리가 좋잖아. 지퍼할 때 소리 얼마나 좋아. 그 옛날에 투키즈룸에서 IN 괴롭히기 모음집 뭐 몇 한까지 만드는 게 나 목표라고 막 그랬었나? 지금 팬분들이 영상 많이 만들어주시는 거 보긴 했는데 지금 얼만큼 업데이트 되는지 잘 모르겠다. 맞아, 나도 그래. 옛날만큼 널 많이 괴롭히냐? 아니, 이제 못 괴롭히지. 왜? 형이 괴롭힐 힘이 없잖아. 귀찮아. 이제 말로 이제 그냥 한 대를 그냥 세게 한 대 때려버리지. 굳이 둘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일단 둘 성격상 싸우는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아. 화를 그렇게 내는 애들도 아니고 싸워봐야 이득 볼 게 없는 이상 뭐 안 싸우게 내네. 맞아요. 여러분 싸우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득 볼 게 있다? 싸워서 이기세요. 둘이 안 맞아 근데. 왜? 둘이 잘 안 맞아. 맨날 보면 티격태격하고 있고 오히려 둘이서 막 히히히 헤헤 거리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서로 그래. 서로 잔소리하고 승리도 얘는 잔소리하고 얘도 승리도 잔소리하고 아니다. 약간 둘이 서로 못마땅해 하면서 잘 맞아. 둘이 진짜 친구 같아. Like an old married couple. 맞아, 친구 같으면 좋지. 그래 나도 아 나도 팀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긴 했어. 내가 막 그런 순간 있었냐 막 형 노릇하고 막 그런 적 있었나? 거의 없지 않냐? 형은 그런 적 없긴 해. 그렇지. 막 형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나머지 형들은 다 그러긴 하는데 형은 좀 덜하긴 하지. 아 덜한 거야? 가끔 그래? 그니까 형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행동한 적은 없는데 형처럼 아, 보일 때가 있는 거지. 아, 보이는 게 있는 거지. 보이는 게 있는 거지. 내가 없었으면 형이 막내였을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했잖아. 내가 막내였습니다. 형들한테 진짜 따박따박 다 그랬을 것 같구나. 그건 너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내 나가만큼 착한 동생이 어딨냐?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no 약간 성격도 비슷해. 고집 있고 강단 있고 풀어줄 땐 또 풀어지고 서로 잘 그러니까 들어주고 둘이 결이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융화되는 느낌이야. 진짜 둘은 뭐 거의 쌍둥이 수준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친형 친동생? 아니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 그 붙어있는 쌍둥이 쌈쌍둥이? 그냥 승미가 확실히 그냥 이인애를 완전 그냥 편애하고 그러니까 원래 개들은 주인을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주인인 거지. 와우. 아 그치 네. 아, 이엔이가 실질적인 주인이래. 그치 그치. 아 근데 이엔이가 확실히 정신 못 차릴 때가 좀 더 많긴 하니까 근데 승민이가 더 어른스럽긴 하다. 아 근데 승민이도 마찬가지야. 와 그때 영화 보고 봤다. 애들이 길을 못 찾아. 왜? 근데 난 그 사이에 있으면 내가 길을 못 찾아?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어. 내가 요즘에는 별로 막내 같지가 않대. 이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내 같지 않다고 하더라 이제는.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거 같긴 해. 용복이가 막내 같나? 형이 형 아니면 용복이 형이 막내 같다는 얘기 같아. 아 진짜로? 형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나이에 비해 되게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이긴 해. 그러니까 요즘에 또 안 그렇다? 왜? 요즘 또 영상이나 사진 보면 또 안 그렇다? 매니악 활동 때까지만 해도 막내 같은 그게 있었는데 요즘엔 또 안 그래.
뭔가 그 형한테 그런 선이 생긴다 해야 되나 요즘에? 스승님이 같이 갔고 그것도 이제 승민이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되게 발전도 잘 했고 이러니까 이제 이엔이한테 추천해줬고 이엔이도 그 승민이의 보컬 실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성장하고 맞고 되게 리스펙하고 이랬기 때문에 잘 따라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맞아 열심히 가. 이제 곧 6월이니까 이제 두 달 뒤에 한 두 달 뒤에 1년이네. 그렇지. 새로운 보컬 선생님과의 1년. 굉장하구만. 아, 진짜 혼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되게 그 되게 쓸쓸하고 약간 되게 사연이 많았거든. 아 정말 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이 다니고 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재밌네. 혹시 That's cool. 그 아직은 뭔가 전에 했던 그 발성이 생각나서 확실히 더 긴장되긴 하는 것 같아. 어 전 발성대로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뭐 연습하면 돼. 뭐. Yeah, practice, practice, practice. It's all. 다니다가 한 너도 몇 번 중간에 막 놀러 오고 그랬잖아. 맞아. 막 쌤이 막 너 노래 시키고. 예? 저요? 올 때 너도 막 심심하고 그럼 처음에 몇 번 막 따라오다가 맞아. 이제 너도 한번 결심을 딱 하고 맞아. 온 거잖아. 맞아. 둘이 시간이 달라도 같이 가서 거기서 뭐 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 수업도 받고 한 명은 또 수업 끝나면 연습하고 있다가 같이 오고 그러더라고. 맞아. 약간 종례하고 있는데 옆반에 먼저 끝난 애가 와가지고 뒷문에서 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어서 뭐 완전 비슷하지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 둘만 딱 보컬 나차로서 이제 맞아. 노래에 대해 그게 있고 둘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그러면서 학원도 이제 같이 다니고. 그렇지. 뭐 잘 자면서 갈 때도 있겠지. 근데 이제 둘이 얘기를 무조건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햄버거 먹자 이런 얘기 하겠지. 저번에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로 했었다. 이제 그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레슨비도 있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약간 마음이 편해졌지. 확실히 그 갈 때 그 설렘이 있어. 오늘 또 뭘 배울까 하면서 오늘 무슨 노래를 해볼까 이러면서 진짜 갈 때마다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해진다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게 있지 않아? 응. 스테이는 모르겠지. 몰랐을 텐데 제가 운동 그만한 이유가 노래 때문에 그만한 거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아 근데 어쨌든 엄청 잘하고 싶어. He's really good at it. Oh. I'm glad it's something that like they love. 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딱 아 이 정도 레슨 했으면 운동해봐도 되겠다 하고 딱 운동 시작하고 나서 레슨 받으러 갔는데 처음부터 다 돌아왔을 때 제일 힘들었어. 그때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 역시나 저렇게 됐다.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데 힘을 이렇게 주는 거랑 반대 개념을 맞아. 이엔이의 단단함과 승민이의 깨끗함이 뭔가 잘 어우러져서 그 무너져버린 너랑 같이 셋이서 했을 때 무너져버린 번호웨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음색들이 잘 어우러져서 더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I love that Hyunjin's like Sigmund's biggest fan. 둘이 붙여왔을 때 받는 그 달콤한 느낌이 있죠. 그게 있어. 그 둘이 음색이 진짜 세. 근데 노래 그런 걸 떠나서 음색이 진짜 누가 들어도 얘네 둘이잖아. 독특하지. 아, 진짜 독특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 둘 다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앞에 있다 해야 되나? 소리가 쨍쨍해. 어 그쵸. 둘 다 살짝 쨍쨍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긴장한 거는 형은 하도 많이 보지 않았냐? 너가 긴장한 거? 응. 나는 원래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그 언제 하지? 나? 나는 무대하는 순간마다 긴장하고 있는데 아! 그 주가나 노력해볼게요 찬이 형이랑 부르기 맞아. 직전에 그때 너 엄청 no. 나는 그렇게 애기 노래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으니까 특히 러브 포엠 때 긴장도 많이 하고 많이 늘기도 했던 거 같아. 그때 제일 많이 늘긴 했어. 그때 아, 진짜 많이 늘었어. 근데 정말 그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때 근데 상황이 되게 맨날 그 새벽에 가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3차 경연 딱 2라운드 연습 끝나고 형 레슨하러 가고
새벽에 들어오고 나는 딱 리허설 보자마자 했다 이래서 그래서 사실 그때 딱 리허설 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많이 했거든. Still just gives me chills watching that performance. 했다 하고 봄 딱 That and I miss you from Mamamoo from Queendom. 아 형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야. 야, 별로 걱정 안 했어. 뭔가 무대적으로 불안한 게 없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그만큼 간절했던 거겠지 뭐. 그치, 우리가 그만큼 간절했던 거지. 나도 그때는 벌벌벌 떨면서 무대했어. 진짜 모든 무대 하나하나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무대했어. 너무 간절했지 우리한테는. 너가 불렀던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자주 부르는 건 널 사랑하지 않아. 너랑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아 그거? 그건 왜? 괜찮았어. 아 그래? 그게 괜찮았어. 승민이는 아직도 이엔이를 엄청 귀여워할 거고 그리고 이엔이는 승민이를 귀찮아하면서 받아줄 거고 그치? 네 맞아요. 콜라차라는 공식 뭐 명칭이 있지만 우리 말고도 또 노래를 잘하시는 멤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든든하니까 지금처럼 멘탈로 안 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right. 화이팅! 화이팅! 열정 가지고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토키즈룸 승민 아이엔 That was a really good one. It was cool to see them. I love that they are eat McDonald's together in the morning. That's funny. Yeah, but I can totally see it. I mean, they're both so, I mean, they're all really young, but especially those two. Yeah, they just have a great vibe together. And it's cool that they're both so invested and want to do better and, you know, keep improving. I think that just speaks volumes about them, you know, as people. But yeah, I really like their vibe together. That was a lot of fun. These have just been, yeah, like I said, so much fun. I really am enjoying them. So yeah,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that.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week for episode 23. I can't believe we're coming to the end of these. But yeah, thank you guys. We'll see you next time. Bye.